설명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기운 쓸 때 어려웠고 고전 시간은 처음 이해하는 거니까 이쪽 설명해 주고 다음에 국기운 잘 써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고전 시가 이해 원리를 아십니까? 뭘 배워야 쓸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칠판 보자. 고전 시가 문장은 이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왜 자꾸 물까요?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뭐 구구학원 다니 그게 아니라 난 항상 그런 거야. 니네 욕망이 있니? 목표가 있니? 고전시가 문장, 물론 뭐 고전시가 문장을 내가 왜 이해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될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평생 고전시가 안 봐요. 대학 갈 때까지만 고전시가 문장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네. 이해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이해를 많이 해보셨나요? 여기서 문제 하나 가는 거죠. 이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이제 고전 씨가 문장을 이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해하는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고전 시어를 많이 알아야지요. 근데 시어 중에 현대 시어도 있지만 왜 고전 시어입니까? 현대 시어는 나무, 꽃, 하늘, 바다, 이게 현대 시야. 그러니까 현대 시어를 뜻을 모르는 아이는 없어. 하지만 고전 시어는 공명이 뭐죠? 공명이 부귀공명 이거죠. 충현 알 거고요. 생평이 뭡니까? 목이 뭐겠어? 평생이죠. 뭐 이런 게 이제 고전 시어예요. 성주가 뭐죠? 임금님이겠지요. 평상시 우리 친구들이랑 쓰지 않은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뭐죠? 고전 시가에 나오는 시어들을 많이 접해보고 뜻을 떠올려보고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어휘를 앞에 어휘집에다 넣어놨겠지요. 1단계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외우시고 적어오시면 되겠지요. 왜 어휘 외우기 싫으면 자꾸 외우라고 하지 선생님이? 외워야 고전시가 문장이 이해가 되니까, 내 사전에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은 앞으로 없을 것이니까, 그 대상이 고전시가니까, 그럼 고전 어휘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고전시어를 외우고 그것에 뭘 떠올려야 되는 거죠 얘들아? 따라봐. 속성. 속성이 중요한 거지요. 속성, 속에 있는 성질.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매화는 뭐라고요? 매화는 지조절개. 도화는 뭐죠? 도화는 복숭아꽃. 니네 테스트 같이 얘들아, 복숭아꽃이니까 도화의 뜻은 복숭아꽃이지만 얘의 속성은 뭡니까? 형준아, 얘 속성 뭐야? 도화의 속성. 그렇죠. 복숭아꽃이니까 무릉도원 이상향. 이게 떠올라야 고전시야가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경험이 없죠? 괜찮아요? 국기운에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적으세요. 계속 적으세요 할 거예요. 하고 싶습니까? 네. 두 번째, 속성이 뭔지 알지 얘들아?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고전시가 어려워. 왜? 뜻도 모르니? 근데 맨날 그랬죠. 뭐 남여가 뭔지 아니? 영의정이 남여를 타고, 이게 남자가 타는 가마예요. 뚜껑 없는 가마 있죠. 저리 비켜라, 영의정님 나가신다, 이완용 대감 나가신다 하고 뚜껑 없는 데가 둥둥 타고 다니는 거 있지. 그걸 남여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꽃가마고요. 뚜껑 없는 가마, 그걸 남여 타고 간다고 그래. 그러면 남자 가마요, 이건 뜻이야. 그럼 남여가 상징하는 속성이 뭘까요? 정치인이란 뜻인 거예요. 정치인, 높은 자리. 이게 남여를, 남여는 아무나 못 타요. 너희는 얘네 태웠으면 남여를 들었겠지요. 선생님 남여 탔겠고. 새끼들, 양반이야. 양반 안 생겼냐? 이런 것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지? 우리 하자, 하자. 자, 두 번째, 고전시가 문장을 이해하는 원리 1번을 얘기했고요. 2번이 뭡니까? 당연히 화자의, 여기도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화자가 있겠지요. 이 안에 있겠지요. 화자의 뭐예요? 상황, 정서, 태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해 뭐랬죠? 상정태 중에 제일 중요한 이해, 정설, 심리. 그래서 요만큼 읽고 당신들은 정서가 나와야 돼요. 요만큼 읽고 당신은 정서가 나와야 되고, 요만큼 읽고 당신은 정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만큼 읽고 정서가 나와야 됩니다. 정서가 안 나오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정서를 뽑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건 문학 이해를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정서, 심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계속 뭐해? 정서를 물어볼 거야 앞으로. 그럼 적으시면 되는 거야. 적다 보면 아 선생님 이제 그만해 그만해. 아 이제 알았어. 내가 정서 뽑을게 뽑을게.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라고 국교에서 문제를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자, 세 번째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세 번째 보겠니? 당연히 운율. 이 작품에 운율이 있어 없어? 유명한 운율이 있지요. 그 다음 이미지, 시각인지 촉각인지 뽑으셔야 되지요. 그 다음 표현법, 역설법, 서리법. 그래서 표현법 물어보는 거예요. 서리법이 쓰였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야? 시상전개 방식을 궁금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적으세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됐습니까? 자, 됐고 이제 고전 씨가 설명할게요. 시작. 생평에 평생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요다. 충요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유교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적 가치는 뭐죠? 불교에서 불교 스님들이 제일 중시하는 가치는 자비지요.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는 뭐죠? 예수님 희생의 가치가 있지요. 십자가. 그럼 하나 더, 도교적 가치가 뭡니까? 도교. 도교는 무위자연. 무위가 뭐죠? 인위적의 반대말. 무위. 자연스럽게 대학. 너도 참 무위 대학 가서 좋겠지 않냐? 살다 보면 대학 가고 싶지. 그냥 중학교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왔잖아. 그러니까 그 학업에 대한 별로 없다가 고등학교 오는 순간 왜 이렇게 빡세졌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다 보내주니까. 고등학교 대학은 그냥 고등학교 3년 하면 그냥 서울대 쓱 살았으면 좋겠지 이렇게. 근데 1지망 2지망 써가지고 괜찮겠다. 1지망 서울대, 2지망 연세대 집어넣으면 괜찮았으면 좋겠지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고등학교는 좀, 중학교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무위. 아무것도 안 해도 대학 쑥 들어가고 싶지 않니 이거? 그 좋은 대학을 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대학이고. 그러니까 무위는 뭐냐면 도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위, 무위.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위가 없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도교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 자연스럽게 도교입니다. 지금 아까는 문법 용어 배웠죠?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문학 관련된 용어 배우시면, 문학 관련된 어휘 배우시면, 문학 관련된 거 배우시면, 문학. 됐습니까? 자, 생평에 원하는 다만 충요다. 이 두일 말면, 자, 이랑 얘들아, 부킹 볼래? 이. 됐어. 이 둘은 금수나 다르냐? 금수가 뭐야? 금수가. 금수가 나는 짐승, 들짐승 다 합쳐서 모든 동물을 금수라고 그래요.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날짐승, 길짐승 다 합쳐서 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와 다르리야? 무슨 법? 서리법 맞아 틀려? 맞지요.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서리법. 마음에 하고자 뭐를? 충효를. 충효가 뭡니까? 속세일을. 십제 방황하노라. 10년 동안 하다가 방황했노라. 이게 뭐냐? 사복고시 생각하면 돼요. 사복고시 왜 10년 동안 하려다가 신림동에서 10년 동안 사복고시 25년 도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25년 도전 고시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나와요. 사복고시 25년 도전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 그냥 끝까지 합니다. 고시원에 혼자. 자, 개교가 이렇더니. 무슨 개교가? 충요를 하고 싶은 임금 옆에 있는 계위 이렇더니 공명 부귀 늦었다. 사법고시 합격하지 못했다. 공명이 늦었다. 늦었어라. 봐라 얘들아, 공명이 늦었대요. 봐봐, 화자가 개교 이래가지고 내가 했는데요 공명이 늦었어요. 으이! 나오는 정서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야죠. 이제 다 타인의 마음 궁금하지 않지. 궁금하게 하세요. 문학할 때까지만. 늦어서 어때? 어떤 마음이야 이거? 후회 막급이겠죠. 후회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부급동남하여. 부급동남이라는 건 이제 책을 듣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여공 부급동남 했지만 여공불급, 미치지 못했던 뜻은 이거야. 미치지 못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세월이 물 흐르다니 이제 10년 20년 지나니 못 이룰까 하여라에 나오는 정서 뭐겠니? 안타까움, 괴로움, 비애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심리용어예요. 심리용어.
항상 이렇게 심리 정서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강호에 보니까 강호는 긍정이죠. 자연이겠지요. 놀자 하니 성주 임금님을 버리겠고에 나오는 표현법은 대꾸법. 왜 대꾸법? 뭐뭐하 뭐하니 뭐뭐하 뭐하다. 대꾸법. 구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대조법. 성주와 강호는 대조 반대의 의미지요. 대조법. 지금 물어본 건 뭡니까? 제가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 오락실자 락자입니다. 즐거울 락자 오락실 지금 PC방이지요. 오락실 락자 소락 즐거운 즐거움에 어긋나네. 소락은 자연에서 느끼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거 한다. 혼자 기로에 서서 기로가 뭐지요? 갈림길이죠. 갈림길에 서서 갈 때 몰라 하는 사람의 정서가 궁금하십니까? 이걸 내가 물어봐야 꼭 쓰겠습니까? 스스로 궁금한 사람이 돼야 문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갈 때 몰라 하는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심리가 뭐지요? 방황, 내적 갈등, 고민, 번뇌 이런 심리 용어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심리 용어, 심리 용어, 심리 용어. 갈등은 항상 한 개요, 두 개야? 갈등은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어, 나 지금 가고 집에 가고 싶다. 공부해야지. 어, 대학 가고 싶다. 어, 네, 놀아야지. 갈등. 그다음 출 나가면 치군탱 백성을 다스리며. 처 자연에 기거하면 조월경은 달과 구름이니까 자연. 명철 군자들은 이를 다 이 두 개를 다 즐긴답니다. 헐 자연만 즐기는 겁니까? 나가서 백성을 다스리고 즐기는 겁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성리학적 선비들은 다 좋아한다는 뜻인 거죠.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부귀 긍정 부정 세모처이겠죠. 부귀 부정. 빈천거 뭐야 이건? 가난하게 살리라. 이걸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생활을 빈천거하리라. 난 그래도 가난하게 살리라. 만족감이죠. 만족감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더라. 이걸 자족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족적 태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 와우 자족. 전 선생님 저 4등급에 만족해요. 자족적 태도입니다. 엄마 꼭 1등 가야 되나요? 그냥 4등급으로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되죠. 뭐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친구들을 떠받들일 거예요. 전 3등급 만족합니다. 자족적 태도. 어떤 친구인 거야? 어, 나 2등급이야. 어, 나는 바보인가 봐. 어떡하지? 1등급 안 됐어. 나는 왜 안 될까? 난 뭐가 문제일까? 이거는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하하는 건 자조적 태도. 난 3등급도 만족해요. 자족적 태도. 자조는 어, 난 왜 안 될까? 왜 속도가 느릴까? 왜 이해가 안 될까? 아, 고민 고민 고민. 이건 자조. 뭐 먼저 자기비야. 그다음 행장유도하니 행장유도하니 쓰이면 세상에 나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즉 버리면 내가 이걸 버리면 저걸 구하랴. 저걸 구하면 이걸 구하랴. 왔다 두 개 다 할 수 있다. 나가면 쓰이고 자연심 자는 거지 뭐. 한쪽을 내가 못 한다고 구태여 내가 구하겠느냐? 한쪽만 있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신기하지? 이 사람은 자연이 좋은 거야? 속세가 좋은 거야? 둘 다 좋다는 겁니다. 5대 5입니다. 무조건 고전 시간은 자연만 좋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가면 나가도 좋고 자연 자연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산지남 수지북은 뭐냐면 산에 남쪽은 산이요 북쪽은 물이니까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 산 물 배산임수. 병들고 거기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민방하니 오라말라 하느냐. 회보민방은 뭡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은둔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조정해서 얘를 불러싸는 건데 오라 누가 나를 태우고 오라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나는 그냥 뭐 여기 있으면 되고 저기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은둔하니까는 은둔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부려는 것이다 불충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꼬시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아무데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성인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은 자연의 은거하거나 아이고 자연의 은처 은거는 숨다 숨을 은자입니다. 숨을 은 은거하거나 현거나 현은 뭐야 속세 나타날 현 짠 현 은과 현도 대조적 단어입니다. 은은 숨을 은 현은 나타날 현.
그러니까 속세에 나타나거나 은 자연을 숨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도가 어찌 다리? 다리 서리법 똑같다. 5대 5. 1도도 다르지 않으니 아무데나 늘었더리 서리법만 괜찮다. 한 것이 18곡이었습니다. 시작. 한 것이 18곡 18개 연시줍니다. 오케이. 넘어가자. 자, 박재삼 추억에서 간다. 미리 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 국기운 열심히 잘해 오라고. 이 뒤에 있는 거 너희가 해야 된다, 얘들아. 얘들아, 요거 하면은 너희 내신하고 수능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쪽 라인이에요. 야, 어제도 고3 애들 했더니 고3 애들이면 고1 때 얼마나 내신 거 많이 했겠어? 이거 풀렸더니 애들이 못 써야. 가짜야, 가짜. 막 고3인데. 선생님 고3 정담이야, 여기서. 원래 재생 정담이니까. 이거 애들한테 제가 해주는데, 니는 이거 안, 국기운 안 했는 애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2년 동안 수업 못 들은 애들이라고. 이제 와가지고, 내신 했어? 잘했어? 써봐. 뭐예요, 이게? 못 써, 애들. 너희는 2년 뒤에 만날 땐 엄청 잘한 애로 변모하기 바란다. 야, 우리 2년 뒤 꿈, 눈 감싸봐. 짱 왔어. 다 늙었겠지, 다. 2년 동안 늙었겠지, 너희도? 선생님도 늙었겠고. 어떠니 막,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속도? 아. 3초 안에 짧고 주세요. 문장 주세요. 짝! 이런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할래? 아니면 3년 뒤에, 2년 뒤에? 또 할래. 2년 뒤에. 야, 국기운 적어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만날, 나 2년 뒤에 만날 때. 네? 뭐 주세요? 국기운. 아, 참, 이거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쓸래. 2년 뒤에 나랑 만날 거거든. 쟤네도 2년 뒤에 만난 거거든. 2년 전에 이랬다가 눈까지 하는 거 고3 돼서 와 있거든, 지금. 니네 그때도 선생님 왜? 근데 니네 그럴 가능성 높아. 나랑 이제 1, 2월 따라 가고 끝나면 니네 이숙제 하겠니? 아무도 너한테 이거 하라고 안 준다. 행복하지 이제. 3, 4, 5, 6부터 고1, 고2 때까지 내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행복하지. 2개월만 참아. 근데 이게 1, 2월 따까지 하면 이게 나아지는 거니? 3년 해야 되는 건데. 어떡하니? 그렇지? 니네 2년 뒤에 나랑 만나면 지금하고 똑같으면 어떡할래? 저주죠? 그 저주예요. 근데 2개월 뒤면 안 할 텐데 이거. 내가 안 주니까. 어떡하지? 원하면, 원하지 않겠지만 3월달, 4월달 저 교재 원하면 오세요. 언제든지 줍니다. 언제든지 줄게요. 근데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강요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권리가 있지만 선생님이. 근데 3월달부터는 내신선생 가면은 근데 원하면 우리 학원 애들은 항상 줄게요. 그러니까 내신도 공부하면서 저거 30분씩, 그러니까 하겠니? 3년 내내 저거 30분씩 할 수 있겠니? 학원은 쉽니? 안 하고 싶지? 했으면 좋겠고 하면 해가지고 3년 뒤에는 60만 명 중에서 1000등한 애들은 문장이 예려. 그의 소유자 국어 100점! 항상 20분씩 남으면서 국어 100점 맞는 아이. 니네 표정은 너나 가져라 이런 표정이야. 너나 해. 나 이미 했어. 너희 차례니까 가볼게요. 선생님 이 마음을 조금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 마음만. 자, 박재삼 씨는 정말 가난하고요. 엄마가 진짜 고기 팔던 분입니다. 물고기 팔던 분이고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죽기 하루 전날 하늘이 지금 나를 이제야 부르는구나 하고 돌아가셨어요. 역시 시인이죠. 시인은 정말 가난하고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니?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술 처먹고 맨날 이거 하고 있으니까 돈도 못 벌고 골방 추워요, 시인들은. 하지만 뭘 꿈꿔? 정신적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짜 가난해요. 가난의 전형이 박재삼 시인이에요. 엄마도 가난하고 자도 가난해서 죽었어요. 진주장터 구체적 지명이라고 하죠. 구체적 지명.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 생어물, 저 물고기 파는 시장에는 바다 밑이 바다 앞에 있는 물고기 깔리는 해다 진 어스름이니까 해가 졌으니까 하강적 이미지고 소멸적 이미지며 우울한 이미지가 보입니까?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니? 라는 뜻인 거죠. 어떤 이미지가 나오니? 울 엄매 사투리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몇? 얘들아 몇 품사 뭐야? 깨알 문법 몇의 품사? 의전? 명사 앞에 있는 관영사. 관영사입니다. 갑자기 우리 품사 할까? 할 수 있는 거야?
품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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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품사야, 다 품사. 다 단어니까. 한번 해볼까? 다음 숙제. 이 시에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밑에 적어오세요.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씨. 농담이 안 해, 안 해. 그런 적 없어. 아, 뭘 한숨도 쉬어. 안 해, 안 해. 해, 넌 해와. 이 문제에는 문제 단어들 품사를 따져보고 품사 복파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품사야? 아니야 아니야. 문학, 누가 문학하다가 품사 적어오래. 안 해. 정선아 적어와. 안 해. 멀리 품사 뭐야? 멀리 멀리 하고 싶다 막. 품사 뭐야? 품사 뭐야? 품사 뭐? 어 하고 싶다. 이게 품사론이에요. 그다음 비파라는 눈까지 속절 없이 은전은 돈입니다. 돈. 막 그 손이 닿는다 안 닿는데 안 닿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에 대한 한이 있어. 어? 한 뭐야? 심리지요. 울엄매야 울엄매야 식구의 반복. 단어가 두 개니까 시어의 반복 아닙니다. 이거 시어는 단어 한 개 반복할 때 시어예요. 구만 단어 두 개 시작. 구는 단어 두 개 이상. 구는 단어 두 개 이상. 구는 단어 두 개. 단어가 두 개잖아요. 울엄매 두 개니까 식구의 반복이지 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구와 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 구의 반복은 뭘 의미하죠? 이거는 운율 리듬감 운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인 거죠. 거기다 이 쉼표 있죠. 어스름을 울엄매를 이런가 보는 것을 떨던가 쉼표 있다라는 거. 별밭은 별은 항상 뭐죠? 문학에서 희망. 별은 항상 희망이죠. 또 그리 어? 뭘 돼요? 좋아 안 좋아? 안타까워 괴롭지요. 우리 온우의 머리맡은 골방. 근데 별밭과 골방은 대조의 시어입니다. 별밭은 하늘, 골방은 지상. 수직적 관계. 그렇죠? 골방은 무슨 적 이미지일까요?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골방. 시각이 셀까? 촉각이 셀까? 촉각이 센 거죠. 지금 골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골방에 차가운 이미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오기 전까지 엄마가 보일러도 안 켜주고 난로도 없는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그러니까 박재산 폐암 걸리지. 어렸을 때 죽게 지냈어. 죽게 지냈어. 안 돼요. 손씨 떨던가 손씨 떨던가 운율감 식구의 반복. 진주남강 말대도 오명가명은 뭐냐 이거? 그 무슨 소리 이거? 울림소리. 노랑양말 신세배나 밤빛에 보던 것을.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빛에 엄마는 남강을 봐. 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선생님 그 있었어. 옛날 기숙학원 할 때 기숙학원 한 달에 있잖니? 한 달 얼마인 줄 아니? 380만 원이야. 먹고 재우주고 수업하는 것과 합쳐서. 이게 재수생이야. 그리고 10개월 딱 4천만 원 들어 재수할 때. 그리고 대학 못 가. 재수한 애들의 25%만 좋은 대학 갑니다. 나머지 75%는 학원 돈 벌어줍니다. 인생 알지? 파레토 법칙 알지? 8대2 법칙. 20%만 대학 가고 80%는 들러리입니다. 이 안에도 20%만 고3 때 성공하고 이 안에 80%는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8대2 법칙입니다. 20%면 대학 가요. 그 20%에 들고 싶니? 네. 문장이래 훈련하세요. 20%에 됩니다. 20%에 됩니다. 자, 만약 어떠했었고 달빛밭 옮기 전에 옮기들 같이 지규법, 지규법. 자, 중요한 거 말없이 글 쓰는 반사기던 것인가는 얘들아, 이거 화자가 뭐냐면 엄마 눈물 본 거야. 엄마의 눈물. 엄마 얼굴에 애가 엄마 애 자고 있잖니 골방에서 엄마 밤에 온 거야. 와가지고 이불 덮어주면서 장자 풀면서 애들 자는데 애들 몸 차가운 거야. 그 엄마가 어떻게 될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야. 눈물이 엄마 눈물 흐르는 거를 애가 남자가 자다가 깬 거야. 그래서 엄마 눈을 봤더니 엄마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 화자인 아이는 박재삼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옹기. 옹기에 알지 이거 항아리. 옹기가 왜 달빛 받으면 그 배에 옹기 배에 반짝 빛나지. 여기 빛나는 거 봤지? 엄마의 눈물을 옹기의 배에 비친 달에 비친 것과 동일시한 거야. 크, 이게 시인이야. 그러니까 옹기죠. 옹기에 달빛 받은 것은 보조관념이야. 원관념은 어머니의 눈물과 반짝과 반짝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걸 시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벌어. 아이고, 미친 것도. 돈을 못 벌어. 알겠지? 이게 엄마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화자야 어머니야. 어머니의 눈물인 거야. 어머니의 한이고. 여기까지.
넘기자. 자, 나머지 이거 해오세요. 해오시면 다음 숙제 해주겠습니다. 자, 10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고전소설 가겠습니다. 고전소설.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 117, 117, 116, 117. 여기다가는 요거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 117페이지에다가 요거하고 가자. 고전소설. 자, 똑같은 얘기 할게요. 문장 이해는 하고 싶습니까? 똑같은 것도 해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너희 스스로가 국어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좀 들어가기 바라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물론 너희 집도 좋은 거야. 내가 그걸 왜 얘기해? 내 무협지 판타지가 아닌 거야. 고전소설 내가 그걸 왜 얘기해드는데 제가까지만 고전소설 문장 이해는 하고 싶습니까? 네. 잘하고 싶습니까? 네. 이 문단은 앞에 그 지문 문단 앞에 그 문장 문단 훈련 있습니다. 내가 문장 문단 훈련 화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자, 독서, 소설, 독서 다 있습니다. 전에 하루 30분씩만 제발 부탁해 플리즈. 내가 왜 부탁하니? 니네 엄마가 나한테 부탁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부탁하니? 니네 엄마가 나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내가 부탁하고 있다. 됐고 훈련하실 것이며 고전 소설 문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해 원리는 아십니까?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 보게. 고전 소설 문장을 잘 이해하는 방법에 뭐기 뭐야? 2단계 고전 소설 문장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고가 최고지. 빠르게 2단계가 모든 겁니다. 2단계가 모든 겁니다. 2단계가 모든 겁니다. 2단계가 올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2단계가 내용 기억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효과는 1년 뒤 2년 뒤에 나온다 얘들아. 문법 지식은 당장 효과 나오는 거고요. 문장 2단계는 효과가 1년 뒤 2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기니까 너희가 피드백 기니까 안 할 수 있지만 문법 문학은 당장 피드백 와요. 2단계는 오래 걸립니다. 피드백은 그 결과는 뒤에 오지만 믿어라. 자, 문장 이해 갑니다. 내용적 이해와 형식적 이해가 있습니다. 자, 소설 내용 이해의 1번이 뭡니까? 천문지만 물어본 이해가 아니죠? 뭐예요? 소설 이해, 영화 이해 첫 번째 대상 뭡니까? 영화 볼 때 누구 봐? 그렇죠. 백퍼 인물이지요. 인물 빼고 소설과 영화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니네 이따가 고전 소설 읽을 때 인물에 관심은 가질 거니? 네! 해야죠. 이따 홍길동전이거든? 우리가 잘하는 홍길동? 홍길동 관심 가질 거니? 임금 관심 가질 거니? 홍길동 아버지의 마음 관심 가질 거니? 에이. 홍길동한테 뺨맞고 쫓겨난 활빈당의 우두머리도 불쌍하니? 불쌍하지. 난 불쌍해 이 새끼. 잘 살고 있는데 홍길동 와가지고 씨 내려버렸어? 활빈당 잘 살고 있는데 홍길동 와가지고 괜히 끌어내려요? 그럼 걔도 불쌍해 나는? 활빈당의 우두머리도 불쌍해? 인물! 으이! 뭘 알아야 돼? 성격이죠. 캐릭터. 캐릭터죠. 캐릭터. 영화의 첫 번째는 인물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의상과 외모와 대화로 형상화시키는 게 시나리오 작가의 1번이에요. 인물 캐릭터 중에 영화상, 역사상 캐릭터가 가장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게?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 캐릭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영화 감독들이 뽑은 1등이 골룸 스미골입니다.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다. E.T.도 아니고 조스도 아니고 영화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를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골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인간답다. 스미골이. 왜? 내적 갈등. 절대 반지 욕망 이상향. 아니야 아니야 그건 줄이 주인인 거야. 뺏으면 안 돼. 착한 아이. 도덕. 아니야 아니야 절대 반지.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 게 아니잖아. 가지면 위험해. 절. 가장 인간답다. 골룸입니다. 캐릭터를 이따 홍길동 성격 파악할 겁니까? 임금님의 성격은 궁금하십니까? 홍길동의 아버지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지? 인연만 궁금해. 그 다음 인물 시환 상황 정서 뭐라 하지 얘들아?
있습니? 궁금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태도. 두 번째, 인물과 인물이 만나면 뭐가 되는, 뭐가 터지죠? 항상 뭐가 터져? 하나의 시나리오 영화의 뼈대, 척추. 이거 없으면 해파리, 해파리. 뭐야? 그렇죠. 잘한다, 선생님. 갈등. 자, 중요한 거. 이따가 소설 읽으시면서 갈등이 궁금을 하실 겁니까? 갈등을 안 뽑으면 소설 모르는 겁니다. 야, 홍길동전의 제일 중요한 갈등 뭐게? 홍길동전을, 홍길동 다 아니까 제일 중요한 갈등 뭐예요? 야, 당연히 인간과 사회의 갈등. 홍길동 서자, 적장자가 아닌 서자. 능력은 있지만 서자 출신과 그걸 억누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사회 관습적인 신분 제도로 누르는 조선 사회의 봉건 사회, 그 사회와 적자, 서자의 인간의 갈등이 홍길동전의 뼈대지요. 이걸 내가 얘기해 주면 적을 겁니까? 스스로 알고 싶습니까? 스스로 갈등. 그다음 세 번째 뭐야? 사건. 홍길동 사건 다 알죠? 황길 활빈당 가가지고 뺏은 다음에 나라를 어지럽혀가지고 임금이 잡혀가는 홍길동. 자, 형식적 라인이 있습니다. 소설 형식 뭐죠? 당연히 시점. 시점 뭐야?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선생님이. 서술자. 이 작품의 시점이 궁금합니까? 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이거 왜 적을까? 나중에 고전설 국기운할 때 선생님이 다 물어볼 거야. 홍길동의 심리 뭐야? 홍길동의 성격 뭐야? 임금의 성격 뭐야?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이 뭐야? 다 쓰셔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쓰고 싶어도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시점이 뭐야? 계속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구성. 이 작품의 구성은 역순행일까요? 회상일까요? 시간의 흐름일까요? 어떤 구성이 있을까요? 이 안에 궁금하십니까? 네. 세 번째, 어떤 중요한 상징적 소재가 있을까요? 이 작품에. 네 번째, 스카이캐슬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뭔지 아니? 애들 스카이캐슬 본다며 너희들. 스카이캐슬의 가장 독특한 인물 누구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야? 캐릭터 제일 독특한 여자. 누구? 김주영. 김주영이 누구지? 코디죠, 코디죠. 그렇죠. 코디가 가장 캐릭터가 세지요. 와 웃고 막 웃고 이런 애죠. 그 스카이캐슬의 가장 유명한 소재 뭐야? 영재 오빠의 의대간 학종 노트지요. 이런 소재죠. 아, 뭐, 남자도 몰라.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 다 있다라는 거야, 영화 볼 때. 스카이캐슬 어제 보고 잤습니다. 드라마 작가 출신이라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공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볼 때 선생님 시나리오만 봐요, 시나리오만. 너무 재밌어요. 너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시나리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소설 얘기할 땐 너무 재밌어. 시나리오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아, 선생님 시나리오 쓸 때 좀 잘 썼다고 막 칭찬 많이 받았고 단편 영화 3개 찍었습니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 선 빨리 국어학원 빨리 때려친 다음에 영화 찍고 싶어요, 영화. 단편 영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 제2의 홍상수? 아니야.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궁금하십니까?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체. 자, 이거 외우자. 소설 이해의 이론들입니다. 시작. 고전설 문장 이해하십니까? 네. 잘 한번 봅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2단계입니다. 2단계 문장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이 자, 인물, 성격, 상황, 승리, 태도, 갈등, 사건, 시점, 구성, 소재, 배경, 문체. 요소들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이 중에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뭐예요? 이것들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옷 입고 편지 입어놓고 좋아요, 좋아요. 미리 준비한 자세 좋아요. 뭘까요? 씁니. 홍길동 했습니. 임금님 했습니. 아버지 했습니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왜? 문학이니까. 아까 시랑 똑같죠? 문학이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걸로 이거 한다 해서 힘들지만 문장 이력이 일주일 동안 이만큼 올라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끝. 고생했어.